쇼 뮤직포 만능 트러페이너 최혁진 씨의 손으로 시작합니다.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난 마법처럼 끌려들었어.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난 바람처럼 나를 흔드네.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난 만남이 왜 부지런해.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난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.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난 어떤 것이 영원하겠나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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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미스터츄 입술 위에 츄 취혁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? 잘 들으셨어요? 네.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. 이렇게 비록 제가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앞에 조금 잘렸는데 네,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그리고 청주에 한 달에 한 두 번꼴로 오고 있어요. 네. 뭔가 제 고향이 이천인데 이천보다 훨씬 자주 가는 느낌이라 더 정감 가고 더 익숙한 곳이어서 뭔가 이렇게 오는 길도 되게 마음 편하게 설레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. 방금 들으신 곡 제목이 뭐게요? 네, 모를 수가 없죠. 네, 가사가 엄청 많아요. 그 가사가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죠? 네, 이따 또 이제 우리 양지원 씨도 나오니까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쵸? 하나만 하기 좀 아쉽죠? 그러면 저 물 한 잔만 주시면은 에? 뭐라고요? 저도 물 있어요. 네, 다음으로는 또 제 노래인데 뭐게요? 느낌하니까라는 노래인데 아세요 여러분?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. 네, 이번 무대를 통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제가 날씨 요정이에요. 진짜로 제가 오니까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더라고요. 물론 예보랑 겹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물론 하지만 이제 제가 청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가 그쳤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노래로 느낌하니까라는 노래를 저는 뛰어들으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아쉽죠?
다음에 올 때는 뭐 한 다섯 개 가지고 올게요. 네, 그럼 다음으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청주분들이 느낌을 알아? 느낌 아시죠? 오케이. 느낌 아시죠? 오케이. 지금까지 미스터츄 시험 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